안녕하세요. 제주 피아노 학회 남선아입니다. 가을 비가 내리는 토요일 저녁이지만 저희 연주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제주의 자연은 제주도의 자랑 명소인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며 유네스코 상관안에 세계적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제주 자연도 여러 가지 문제로 훼손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고자 제주자치도 행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이를 실천하고자 우리 제주도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구체적이고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재활용인데요. 재활용은 말 그대로 특정 물품을 다시 사용하는 것, 원자재에서 가공한 1차 생산물을 한번 사용하고 난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본래의 용도 혹은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은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 사용할 데 없는 일명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쓰레기 중에 병, 종이, 플라스틱, 재가공 및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재활용하는 물품의 범주로 취급합니다. 음악에서도 재활용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패러프레이즈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패러프레이즈는 원래 작품을 다른 스타일 문맥에서 개정을 변환한 것입니다. 주제에 의한 변주와 지금과 비슷하지만 자유로운 연주 멜로디와 자율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클래식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가치 있는 음악은 몇백 년이 지나도 변환 없이 연주되고 사랑받지만 작곡자나 연주자에 의해 즉흥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편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이 자원의 재활용하고는 많이 다른 점입니다. 재탄생된 곡과 물품은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공통점이 있지만 음악에서는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음악이 재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하거나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는 곡들이 재탄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아노 곡으로 편곡되는 곡들은 성악곡이 상당수인데요. 오늘은 성악 원곡과 이를 피아노로 재해석된 곡을 연이어 연주하면서 여러분들께 음악의 패러프레이즈 연주를 소개하고 원곡 못지않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패러프레이즈 음악의 한 장면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하면서 화면으로 제주의 자연 또한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받은 제주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제주도 정책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연주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드뷔시는 호기심이 많아 음악은 물론 여러 나라의 예술과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파리 왕국 박람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동양의 음악을 듣고 처음 접하는 생소한 멜로디와 이국적인 매력에 흠뻑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랍의 아라베스크를 직접 보며 신비하고 화려한 문양에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아라베스크는 중동지역의 기하학적인 문양을 의미하는데 복잡하고 섬세한 하나의 패턴이 다른 패턴과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무늬가 만들어지는 문양을 읽었습니다. 그는 아라베스크의 문양을 보고 음악으로 접목할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라베스크 문양은 강렬하고 화려함의 특징이라 드뷔시의 곡도 현란한 기교와 섬세한 멜로디를 뜻하지만 반대로 간결하면서도 차분한 이미지의 곡입니다. 이번 연주될 곡은 다른 악기의 편곡은 아니지만 피아노 솔로곡을 두 명의 연주자를 위한 곡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이 곡은 패러프레이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라베스크 문양처럼 하나의 악상을 서로 연결해 또 다른 멜로디를 재탄생시키는 드뷔시만의 아라베스크를 완성하기에 첫 곡으로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아라베스크 1번은 제주도 자연의 몽환적인 느낌과 매우 맞아떨어졌고 2번은 곧장 숨어서 노래하는 작은 새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이번에 연주할 리골레토는 라트라비아타와 함께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로서 1851년에 초연되었으며 3막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근히 막장 드라마에 스며를 풍긴다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자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재부터가 비범한데 청부 살인을 주소재로 삼았습니다. 리골레토가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프랑스의 데몬노라 부르는 빅토르 위고가 쓴 사회비판적인 성격이 강한 왕은 즐기다라는 희곡에서 베르디가 깊은 감명을 받아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골레토를 만드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당연하게도 당시 검열 당국이 윗선의 신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많은 검열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원작보다 사회비판적인 면모가 많이 하락해 아쉬운 면도 있지만 현재 시점으로 봐도 충분히 자극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주될 곡은 리골레토의 사중창 델라 피글리아 델라 모아입니다. 음악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이 곡은 사실 가사 내용은 막장 그 자체인데요. 오페라에서 이 무대는 자객이 연숙이 배경인데 공작이 방 안에 있고 리골레토와 질다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작을 사랑하는 질다에게 리골레토는 공작의 위선을 보여주기 위해 딸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자객은 리골레토의 부탁을 받고 누이 동생 막달레나를 통해 공작을 이곳으로 유인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공작은 막달레나를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막달레나는 한껏 뜸을 들이고 밖에서는 실망하는 질다와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리골레토가 각자 신경을 노래합니다. 이 유명한 사중창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현재의 복잡한 감정 상태를 교묘하게 얽혀놓은 것으로서 이러한 종류의 중창곡 중에서는 가장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리스트는 이 사중창곡 가지고 리골레토 페로프레이즈라는 유명한 피아노 곡을 썼습니다. 베르디의 벨라 피글리아 델라 모아와 리스트의 리골레토 페로프레이즈를 연이어 감상하겠습니다. 손대 뱉지도
Thank you.
상상하는 리골레토를 연상케 했고, 제주도의 주상절리와 리스트곡의 화려한 기교 또한 매우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제 다음 곡은 악곡의 리골레토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로베르트 슈만과 클라라 슈만이 지고지순한 사람이 함축적으로 담긴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은 리케르테의 시에 슈만이 곡을 붙여서 만든 가곡으로 그의 가곡지 미르테의 곡 중 첫 번째로 나오는 곡입니다. 클라라의 아버지의 오랜 반대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 클라라와 결혼하기 하루 전날 그녀에게 바친 곡이어서 헌정 비트멍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 덕분에 슈만의 가곡집 중에서 가장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들어보다 보면 클라라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슈만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곡인데 결혼 전에는 이 곡으로 프로포즈를 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로망도 있었고요. 지금도 들을 때마다 매우 설레게 하는 곡입니다. 리스트는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화려한 태극적인 곡으로 패러프레이즈 했는데요. 이 또한 곡과 맞먹을 정도의 사랑받는 곡입니다. 슈만의 헌정과 리스트의 헌정으로 패러프레이즈 된 곡을 연이어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바흐 교수님께서 논디 스크루다르 디베라는 곡을 하나 더 불러주십니다. 이 노래는 이탈리아의 뮤지컬 영화 타레아 빈이 한국어로는 물망초라는 영화에 나오는 곡인데 곡이 원제는 논디 스크루다르 디메입니다. 뜻은 나를 잊지 마세요이고요. 유럽이 원산지인 물망초는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이니 한국 실정에 맞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이 물망초이다 보니 논디 스크루다르 디메 즉 나를 잊지 마세요보다 물망초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자, 이제 이 아름다운 곡들을 모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역시 신이 주신 최고의 악기는 인간의 목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피아노 학교 연주회를 빛내주신 바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슈만과 리스트 모두 천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곡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곡은 조르주 비제이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유명한 곡으로 극 중에 판무파타 카르멘이 일각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고 나서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오페라에서 담배 공장 여자 노동자들이 휴식시간이 되어 공장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미모가 출중한 한 집시 여성이 몰려든 모든 남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이 노래를 노래합니다. 이 아리아는 사랑에 대한 카르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결코 한 남자에게 구속되는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 아리아의 정식 명칭은 사랑은 길들여지지 않는 들새인데 하바네라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편곡되고 있는데요. 원곡에 이어 이번에는 피아노 곡으로 알렉산더 로젠블라트가 편곡한 카르멘 판타지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번째 정기 연주회였습니다. 창단일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5년 동안 정기 연주회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애써주시는 제주 피아노학교 회원들,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아라뮤지올, 제주아트, 그 밖에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주신 1등 공신은 저희 학회를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연주회에 또 뵙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